너무 많이 했네. 엄청나게 많이 했다. 절대 짐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지금 보이는 공구 박스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안에 다 용품들 다 들어 있고요. 어, 굉장히 편한데? 옆에 딱 잡아주고 푹신하고. 안녕하십니까, 디젤트럭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가 스물스물 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이 차량, 입고된 이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용 넘버가 달려있죠. 3.5톤 차량이고 영업용 넘버 포함해서 팔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18년식이고 주행거리는 한 3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라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깔깔이 빡 고정할 수 있는 이거 다 설치를 좀 해놨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옆에까지 반대쪽까지 20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 엄청나게 많이 했다. 3.5톤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절대 짐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지금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위에 보시면은 저 안에는 깔깔이 빨아든지 천막이라든지 뭐 다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 밑에도 있고요. 외관은 갖고 와서 지금 현재 세차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그대로 순정 제치를 그대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 여기도 적재함이 다 있죠. 공구 박스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안에 다 용품들도 다 들어 있고요. 3.5톤 카고 차량인데 광포 카고가 아닌 정품 카고입니다. 바닥도 이렇게 다 잘 되어 있고요. 바닥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울긋불긋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사용감이 많이 좀 적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물류센터나 이런 데서 운행을 했던 차량이 아닌 개인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편의성을 좀 두신 것 같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자, 이거고요. 시트. 자,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자, 그냥 기본 조수석에는 이만큼 직무 시트 그냥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편한데? 리무진 시트? 옆에 딱 잡아주고 푹신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3.5톤 뭐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아마 비싸진 않을 겁니다. 자, 18년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년식에 뭐 옵션은 골드 옵션은 아닙니다. 골드 옵션은 아니고 그냥 일반형인데 차를 지금 실내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원차주분의 성격을 딱 알 수 있는 게 가장 이런 겁니다. 실내 안에 얼마나 깨끗하게 타셨는지. 보통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딱 차에 타는 순간 담배 쩐내가 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없습니다. 금연하셨던 분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똑딱이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똑딱이를 딱 키면 상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상시로 들어오면 주행하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디오도 여기 이쁜 캐노드, 옛날에 이거 많이 20년 전에 이거 많이 했는데 영업용 차량 운행기록계 있어야겠죠. 운행기록계 이 당시 18년식 구형 모델입니다. 근데 뭐 사실 운행기록계는 구형 신형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운행기록계 쓸 일이 뭐 딱히 뭐 있지도 않고 그냥 검사받을 때만 쓰기 때문에 딱히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운행기록계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뭘까? 뭐 그거 같냐? 내 생각에 이거 무시동 히터당 있는 걸로 보여지. 왜냐하면 이게 맞네, 여러분. 맞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달려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좀 주무시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원래 3.5톤 차량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재함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적재함 위에는 푸시푸시나 평범 시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쪽을 또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열면 뭐 있냐? 이쪽에 이렇게 수납함이 있구나.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엄청 좋은데요? 이거 리무진 시트? 오. 자, 3.5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노면의 충격을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한번 다 보호해주니까. 그리고 허리가 꽉 펴져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운전할 때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많잖아. 나도 그렇고. 근데 자동으로 이게 딱 펴지게 되네. 너무 좋다. 기존에 타고 계셨던 분들도 이거 리본 시트 그거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엄청 좋아요. 주행거리는 35만 1149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8년식의 3.5톤 35만 킬로 주행한 개별 넘버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설치한 옵션들도 상당히 좋고요. 무사고 차량이고 영업용 넘버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판매할 차량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